네, 굿모닝 뷰또 주목해볼 만한 국내 기업들의 주요 뉴스 네 가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실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CJ제일제당이 어제 1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매출액은 4조 3천억 원대로 분기 기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13% 증가를 했습니다. 특히 바이오 부문의 수익성이 크게 개선됐는데요. 영업이익이 128% 증가하면서 전체 실적을 견인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식품과 사료 축산 부문은 영업이익이 감소했다고 하는데 이 원가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품의 매출 비중은 굉장히 커졌다고 합니다. 국내에서 가정 간편식 등 신제품의 인기가 이어졌고 해외에서도 가공식품 매출이 크게 증가했고요. 이렇게 적극적인 해외 진출에 나서면서 전체 식품 매출 가운데 해외 비중은 45%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렇게 외형 성장은 확인이 됐는데 앞으로는 계속되는 인플레이션 장세에서 원가 부담을 어떻게 해결하는지가 관건일 듯한데요. 이러한 부분들과 오늘장 주가 흐름들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롯데쇼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쇼핑도 1분기 실적 괜찮았다고 합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8%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이 11.2% 증가했는데요. 다만 사업 부문별로 봤을 때는 희비가 좀 엇갈렸습니다. 롯데쇼핑의 양대 사업 축인 백화점과 마트는 부활을 했습니다. 롯데백화점은 명품 중심으로 크게 성장을 했고 자회사 네 곳을 합병하면서 일회성 비용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증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커머스 사업 부진은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롯데온의 영업 적자가 450억 원으로 적자폭이 확대가 됐다고 하고요. 롯데 하이마트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팬데믹의 수혜로 증가했던 가전제품 수요가 감소하면서 적자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한편 롯데쇼핑은 2분기부터는 리오프닝이 본격화되면서 실적 개선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주가는 정말 몇 년간 계속해서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등을 시도할 수 있을지 역시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전지 소재 기업인 코스모 신소재가 미국에서 리튬 광산의 독점적 유통권을 확보했습니다. 이 광산에서는 연 1만 톤 규모의 리튬이 나오는데 이는 전 세계 연간 생산량의 10% 수준이라고 하고요. 코스모 신소재가 이를 전량 사용해서 양극재 생산에 나설 계획입니다. 연간 2만 톤의 양극재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이를 통해 1조 원 규모의 연 매출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에는 전기차 수요 증가와 함께 각국 정부와 기업들이 이렇게 원자재 확보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북미에서 원자재 조달에 나선 것은 코스모 신소재가 처음이라고 하고요. 또 중국 공급망 의존도를 낮추려는 미국과 또 K배터리 업계 간의 첫 번째 협력 사례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또 코스모 신소재는 최근에 2차전지 소재주 내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또 앞으로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전기차 관련 뉴스인데요. 로이터 통신이 현대차가 미국 조지아주에 전기차 전용 생산 공장 설립을 논의 중이라는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현재 주 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하고 이를 위해 조 단위 자금을 투입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조지아주에는 기아차의 생산 공장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내연기관차만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또 현대차가 최근에 엘라베마주에 첫 번째 전기차 전용 공장을 짓겠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 후속으로 기아차의 공장도 구축이 되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현대차는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만약에 확정이 되게 되면 북미 시장을 더욱 가속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나올 소식들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업 뉴스 네 가지도 모두 확인해 보셨습니다. 굿모닝 뷰 김두원이었습니다.